안녕하십니까.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마스크의 품귀 현상이 발생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품절되고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. 이에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전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마스크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친타월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간단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. 키친타월을 두 칸을 잘라내서 각 길이 방향으로 접습니다. 또 길이 방향으로 또 한 번 접어서 세 겹으로 만든 다음 다시 세로 방향으로 두 번 접습니다. 세로 방향으로 두 번 접은 곳에 고무줄을 끼워 넣음으로써 마스크를 만들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고무줄 두 개와 키친타월 두 매듭을 이용해서 간단히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우선 급한 대로 이 마스크를 사용하되 이 마스크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